안녕. 약간 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. 아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샐러드 나 왔습니다. 맛있겠죠? 아, 요즘에 제가 자연이 되게 그립거든요?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괜찮아, 너 할 수 있어. 와우, 예쁘다. 오, 잘했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. 제가 쉬는 날은 어떻게 뭘 하며 보내는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네, 가시죠. 말을 안 해도 가능할 거야. 너만 있다면 밤에 집이 될 거야. In the stars tonight, dynamite, 아름다워. 티켓팅 2분 전입니다. 지금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조승우 배우님 나오는 뮤지컬 헤드윅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티켓팅 도와주는 건데 이거 친구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약간 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. 내가 이 티켓팅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있을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티켓팅은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난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. 13일 7시. 아, 떨리냐. 아, 사실 이거 한번 제가 성공했었는데 다 일괄 취소돼갖고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. 너무 억울하잖아? 성공했는데 지금 못하면? 13일 7시. 13일 금요일 7시. 아, 10초 남았습니다, 여러분. 13일 금요일 7시. 오케이. 대기 순서 3,639명. 이 정도면 괜찮지? 3,399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처음 티켓팅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? 근데 이게 취소됐다가 다시 하려니까 왜 떨리냐? 아 이거 걸리적거려. 이것도 빼야겠어요. 친구야 내가 해줄게. 지금 1,616명. A few moments later. 284 164 44 아이씨 X N L Q X W 이놈의 이선주아. 어떡해. A few moments later. 미친. 아, 안 돼. 큰일 났다. 미친 거 아이가. 결제하기. 이럴 시간이 없어요, 지금. 오케이. 아니 잡았는데 친구가 19일만 빼고 다 된다 그러길래 19일 빼고 그냥 일주일 후 20일 거로 잡았는데 아니 그 날짜는 조승우가 아닌데요? 아 뭐야. 아 잡을 수 있었는데. 아 빨리 들어갔는데 나. 아 너무 아깝다. 지금 너무 속상해요. 아 진짜 해주고 싶었는데 장난아 진짜 배터리까지 없어. 제발 왜 안 뜨지? 아, 왜 안 뜨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지 말지. 자, 조급하게 기다려봅니다. 얼른 내라. 얘들아, 빨리 하자.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. 제가 무조건 자리 하나를 마련해 드리겠사옵니다. 지난 시간의 실패를 무조건 회복하겠습니다. 아, 지금 12,000명. 와, 12,000명. 야, 할 수 있어. 괜찮아, 넌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이런 건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. 9,394, 9,271. 아, 뭐야, 왜 늘어나?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야? 누구야? 이거 아니지, 이거 실패하면은 완전 자존심 스크래치지. 나름 뭐 티켓팅에 자부심이 있던 사람인데 업데이트 꺼져.
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야? 누구야? 지금 시간이 2시 6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. 내 경험상 지금쯤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요. 5분 넘어가면 이제 자리 없는데. 아, 지금 100단위로 떨어졌어요. 아, 왜 이래? 아, 왜 이래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, 나도 튕겼어? 장난하세요, 지금? 장난 똥 때리나? 제가 아까 티켓팅 실패해가지고 완전 우울했잖아요? 밥 먹으려고요. 배달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연어랑 훈제오리랑 케이준 치킨 중에 고민하고 있거든요? 제가 제 체질 검사를 했었었는데 제 몸에 닭고기랑 오리고기가 안 맞으니까 피하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닭고기랑 오리고기거든요. 고민이에요. 오리냐 치킨이냐. 그때 여기서 오리는 먹어봤었거든요? 맛있었어요. 좋아, 오리는 먹어봤으니까 연어 샐러드 하나, 케이준 텐더 치킨 샐러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시켜야겠어요. 샐러드가 왔습니다. 맛있겠다. 이게 연어. 우와! 맛있겠다. 제가 리뷰 이벤트로 단호박 추가했거든요? 단호박 왔네요. 왜 여기도 단호박이 들어가 있는 거지? 뭐잉? 뭐지? 원래 단호박이 얘는 들어가 있는 건가? 아무튼 그리고 치킨 텐더 샐러드입니다. 맛있겠죠? 아 그리고 제가 이건 제가 아는 맛이거든요? 그 특별해 보일 거 없는 이렇게 생긴 빵이거든요?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빵인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어떤 빵인지 구매처 알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, 이 빵. 짠짠짠! 짜잔! 맛있겠죠?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. 연어. 연어 맛. 연어 맛입니다. 어, 단호박 진짜 맛있다. 이 집은 단호박이네. 오, 맛있어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제가 또 요즘에 색칠 공부에 빠져 있거든요. 최근에 한 건 이거예요. 나무. 이쁘죠? 이것도 옛날에 했던 거. 얘도 옛날에 하다가 만 거. 어, 이거 이쁜데? 어, 요거. 요거 했어요, 그리고. 요거 하고. 요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? 아, 요즘에 제가 자연이 되게 그립거든요? 막 산, 숲. 바다 이런 자연이 너무 그리운데 이거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편해지는 거 있죠.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. 얘도 역시 자연적이죠.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. 저는 오늘도 색칠 공부를 하다가 잘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과거의 김한비. 블루베리 빵인 것 같은데 저거. 와우 예쁘다. 오, 잘했네. 제 기억에 아마 이거 사진까지 찾아봤어요. 영국 여왕 왕관 막 이렇게 쳐가지고 사진까지 찾아보고 색칠했던 것 같아요 이거.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너무 예쁘다. 제가 이 여자 화장도 해줬어요. 보이세요? 이 여자 이렇게 아이섀도우랑 아이브로우랑 립스틱 이렇게 화장까지 해줬다고요. 귀엽다 귀여워. 런던 여행 가고 싶어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휴, 언제 여행 갈 수 있을까요? 저 마지막 여행이 2019년이에요. 2019년 여름 때 괌 다녀온 게 제 마지막 여행인데 벌써 2년이 넘었네요. 2년이. 하, 국내 여행도 못 갔어요. 2년 동안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너를 사랑해 마 행복해 내게 가장 특별해 Freedom for a set 죽들이켜 그래 욱욱욱 해라 욱 에너드
지금 보고